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집중력이 좀 좋아졌다. 좀 좋아진 것 같아요. 4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춤 실험에 앞서 학생들이 했던 똑같은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춤으로 아이들의 두뇌 기능은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합하는 기저핵 기능 상승. 정서의 기능을 관장하는 변연계 기능 상승. 그리고 실행 기능을 평가하는 전두엽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성 수준이 정상화되고 그럼으로써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춤을 추는 동안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집중 연습이 이제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각성이 올라가게 되면 피로도가 떨어져요. 차고 녹화할 때도 아이들은 춤을 추기 시작한 후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서를 영어로 표현하면 emotion. 결국 정서라는 것 역시 움직임입니다. 움직여야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건 정서를 조절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다는 뜻. 이제 좀 아셨나요? 춤이 가진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말이죠. 미국의 낭만과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친환경, 무차별, 반전 등을 외치며 평화를 찾아온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곳입니다. 싸움도 없고, 인종차별도 없고, 성차별도 없는 도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사랑과 평화가 공존하는 곳의 상징이 된 지 오래죠. 문교 넘어 코테마드라의 산 중턱. 춤으로 감정을 나누고 병을 치유한다는 타말파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창시자는 올해 나이 90살의 무용가 안나 할프린. 그녀도 그 옛날 자유와 평화를 찾아 샌프란시스코로 왔다는군요. 미국의 대표적인 춤 예술가 안나 할프린은 치유 예술로서의 춤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무용가입니다. 그동안 사회 정의를 위해 춤을 추었고 평화를 위해 춤을 추었고 암과 에이즈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춤을 추었다는 그녀. 안나 할프린이 그렇게 춤을 춘 것은 춤이 사람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춤. 그녀의 수업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한참을 걷던 수강생들이 음악 소리가 들리자 자유롭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 얼굴에 생기 넘치는 웃음이 가득하네요. 다시 차분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고요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춤 같기도 하고 명상 같기도 하네요. 도대체 이곳에서 춤 수업을 받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길게는 40년에서부터 짧게는 1년까지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춤을 통해 내면의 자신과 처음으로 마주했다고 했습니다. 1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던 토모코 씨. 당시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